그래도 이렇게 와서 뭐 그거 너무 비오다 형. 아니 그럼 미안한데 그것도 비오다야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주보규 마주보규 주보규 주보규 주먹이 유튜브 구독해야지. 자 오늘은요 늦잠을 자는 습관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은 유튜버 김원식 씨가 자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잠을 깨웠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걸 준비하게 된게 사실 김원식 씨의 그 늦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. 다현이 같은 경우에도 팀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원식이랑 원래 둘이 좀 컨텐츠를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그 늦잠 때문에 좀 못하게 된게 있어요. 그 보물섬이랑 했던 버그 있잖아. 그 스튜디오 쳐들어가는 거? 원래 그 앞부분에 너한테 하려는 것도 있었거든. 나한테? 니 몰래 쳐들어가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, 원식이가 촬영하는 날, 아, 너무 잠을 많이 자버려가지고, 그때 생각하면 너무 그냥 엉태인 것 같고, 평소에도 내가 연락을 하면은 연락을 잘안 받아, 그 늦잠 때문에. 내가 그래서 너무 그냥 답답해서 이참에 한번 복수도 해줄 겸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원식이를 깨우러 지금부터 가볼 건데, 원식이 자고 있지, 지금? 그럴 줄 알았다. 자, 그러면 바로 원식이 만나러 가볼게요. 가시죠. 마주보기. 뉴클리어 미사일 레디. 보세요. 누군지 하나 알려줄 건데요. 누군지 하나 알려줄 건데요. 누군지 하나 알려줄 건데요. 형, 저 진짜 하지 마세요. 자야 돼요. 저형 아닌데요. 저형 아닌데요. 저형 아닌데요.
미안한데 안 맞은 것도 비오다. 가세요 이제.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? 알았어 갈게. 미안. Continue. 마주보규.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냅두라고 하는데요.